대표적인 고효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두 줄의 과학 철도. 우리나라는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철도의 역사를 연 이래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115년의 철도 역사를 이어감은 물론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와 꿈의 산실로서 세계 철도 기술을 이끌어갈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을 찾아간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으로 개원 이래 철도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과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철도기술 국책연구기관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그 경전철 등 철도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물류 시스템이나 아니면 바이모달, 그다음에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성과물로 시속 350km의 한국형 고속열차, KAGT 경량전철, 틸팅열차 등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철도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인 유선형의 열차가 철로 위를 시원스럽게 달린다. 시속 300km인 KTX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보다 무려 100km 이상 빠른 시속 430km의 해무 430X다. 빠른 속도 때문에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해무 430X는 지난 2012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고속열차. 국내의 50여 개 기관과 함께 해무 430X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 역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다. 해무 430X라고 하면은 최고 시험 속도가 430km급인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라고 하면은 기존의 KTX나 KTX 산천처럼 추진 장치가 차량의 맨 앞이나 뒤쪽에 있는 동력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에 분산되어 있는 추진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 해무 430X는 지난 2012년 5월 출고에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10개월에 걸쳐 138회의 최고속도 증속시험을 진행. 지난해 3월 최고속도 시속 421.4km를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해무 430X의 최고속도는 KTX보다 초당 34m나 빠른 것으로 이는 프랑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속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열차연구팀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연구팀은 그동안 차량과 인프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하우 축적에 중점을 맞춰 증속시험을 해왔다. 이 시험은 주로 차량 주행에 대한 주행 안정성 부분 그리고 추진장치의 안정화 그리고 전기 성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판토그라프의 조정,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 공기 저항이 많이 세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한 뭐 대차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차간 연결막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주요 그 성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그 선로 주변에서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전이라든지 관제 통제해 주시는 분들 등등 한 200여 명 정도가 매일 밤같이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430X는 몇 가지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력이 분산돼 있어 가속과 감속 성능이 뛰어나며 공력 해석을 통한 전두부 설계로 주행 저항을 10% 감소시킬 수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최적화로 차체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차응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공학과 편의성, 쾌적성이 고려된 운전실과 실내 디자인도 해무 430X의 기술적 특징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철도 기술을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동시에 KTX에 이어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사에 새롭게 기록될 해무 430X.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현재 경부 고속선에서 해무를 가지고서 차량 안정화하고 신뢰성 확보 시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용화가 되면은 지금 전국을 1시간 반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질적인 향상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채 17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린 열차가 있다. 무선으로 주행 에너지를 전달받아 쉼 없이 달릴 수 있는 열차.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추진 무선 급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확보한 대용량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고속열차에 적용, 주행 시험에 성공한 것이다. 예,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일단 지상 시스템과 차상 시스템으로 구별이 되는데 지상 시스템에는 급전 인버터와 급전 선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급전 선로에서 급전 인버터에서 흐르는 고주파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급전 선로의 고주파 자기장이 에어 갭을 통해서 무선으로 차상에 있는 집전 모듈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집전 모듈에서는 그 고주파 자기장에 의해서 전달된 에너지를 무선으로 공급받아서 열차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고속철도에 적용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물리적인 접촉 없이 대용량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궤도를 따라 설치된 무선 급전 장치에서 60kHz의 고주파 전력을 자기장으로 변환시켜 열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5월 20일 추진 무선 급전 연구팀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430X에 적용해 120m 주행에 성공한 당시의 모습이다. 시험 주행의 성공은 기존의 버스나 노면 전차인 트램에 충전식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과 달리 배터리 없이 무선으로 집전된 전력만으로 1MW급 대전력이 필요한 고속열차를 움직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1MW급 대전력은 무선 충전형 전기버스 용량인 100kW보다 10배 높고 무선 급전용 트램의 180kW보다 5배 이상 높은 용량이다. 또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열차 바닥에 전기를 공급해 움직이기 때문에 전차선 설비와 관련한 비용 지출이 없을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준호 박사는 대용량 고주파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질 때 철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차선이 없으니까 도심에 따로 어떤 가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전력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차를 도심에 투입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또 상부의 그 시스템들이 없어지니까 도심 간의 어떤 그 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때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 터널의 단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터널의 단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접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새로운 그 열차 시스템이 탄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센터.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인데, 특히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이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술 이전에 있어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데요. 2011년의 경우에는 21건, 2012년에는 26건, 2013년에는 30건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13건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받은 한 중소기업. 지난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콘크리트 급속 양생 기술을 철도 터널 현장에 세계 최초로 적용. 전체 공사 기간을 15% 이상 단축시킴으로써 화제가 된 곳이다. 포항 3척간 전철화 사업에서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 터널 라이닝 공법이라는, 터널 라이닝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뿐만 아니라 시공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양생의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양생을 했던 데 비해서 저희 기술을 적용해서 6시간에서 12시간 만에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시공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터널 공사에 적용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콘크리트 급속 양생 기술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원리를 이용해 특수 제작된 거푸집을 활용한 방식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양생을 빠르게 하는 최적 온도를 유지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확보는 물론 급속 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이다. 터널 공사 외에도 교량이나 아파트 등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수 있고 공사 기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콘크리트 급속 양생 기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거푸집의 경우엔 콘크리트를 부어서 양생을 하는 시간이 48시간에서 계절에 따라서 3, 4일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은 마이크로웨이브 발열 기술을 이용해서 거푸집 자체의 온도를 양생하기 가장 최적의 온도인 35도에서 55도 범위로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콘크리트의 양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발열 시스템이 적용된 거푸집과 일반 거푸집의 콘크리트 양생 속도를 교각 건설에 적용시켜 시간 경과에 따라 촬영한 모습이다. 동시에 양생을 시작해 20시간이 지난 후 모습을 살펴보면 발열 거푸집의 경우 1층 시공이 완료됐지만 일반 거푸집은 시공 중임을 알 수 있다. 48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에서 역시 발열 거푸집의 경우 2층 시공이 완료됐지만 일반 거푸집은 1층 시공이 끝났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해 나갈 유정훈 대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교통.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철도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철도기술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철도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